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녁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에서는 조금 더 종목 이야기가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슈퍼 듀오 매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수익률 대결과 함께 여러분의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존의 수익률 대결 어떻게 결과가 진행되고 있는지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자, 1위 팀입니다. 누적 수익률은 99.31%, 김지훈, 오현진 팀인데요. 100%, 110%까지 갔다가 지금 99%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종목별 수익을 살펴보자면 신세계 인터내셔널, 호텔신라, 이노션, 오이솔루션까지 총 4종목이 현재 포트에 담겨있는 상황이고요. 한 종목은 손절 처리가 됐네요. 자, 다음 팀입니다. 오늘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이청원, 오창록 팀인데 누적 수익률 2위로 껑충 뛰어올랐고요. 신규로 오신 분들인데 이렇게 순식간에 수익률이 50% 육박하고 있습니다. 종목별 수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대장주 2.44% 수익이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이 조금 약세입니다. DSR 제강 역시 지금 플러스와 마이너스권을 오가고 있고요. 오택이 수익률이 꽤 올라갔고 이 팀 같은 경우에는 이미 크레아 플래닛이라는 종목으로 한 주 만에 지금 수익률을 엄청나게 내고 지금 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수익 매도 처리가 된 상황입니다. 이따 한번 여쭤보도록 하죠. 자, 3위 팀입니다. 송동현, 정희진 팀이고요. 누적 수익률은 30%대입니다. 종목별 수익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수익 나는 종목은 SK하이닉스입니다. 3%대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이 좀 부진한데 6%에서 많게는 15%까지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팀입니다. 최명성, 윤병호 팀이고요. 누적 수익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마이너스 10%까지 왔는데요. 종목별 수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웰크론이 지금 급등이 나왔습니다. 어제, 그저께 이틀 전, 그리고 오늘 이틀 연속 지금 급등이 나오면서 웰크론 24% 수익 구간입니다. 나머지 종목들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그리고 보합권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5위 팀은 김형철 이성베스타 팀이고요. 누적 수익이 마이너스 19%가 지금 됐습니다. 종목별 수익 살펴보도록 하죠. CSA 코스믹, OCI, 삼성 SDS, 한양 ENG, 뉴까지 지금 종목 보유 중이고요. 두 종목 수익 구간 그리고 세 종목 손실 구간입니다. 종목별 개인 수익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지금 나와 있는데요. 5위가 최명성 소장의 웰크론이 새롭게 진입을 했습니다. 급등이 나왔죠. 남북 경협 대북 관련주로 지금 엮였는데 DMZ 쪽에 지뢰와 관련된 테마로 엮였습니다. 웰크론이 최명성 소장의 이화공영 지금 매도 처리는 됐지만 수익률에선 여전히 4위 달리고 있고요. 송동현 팀장의 태고사이언스 그리고 오창록 차장의 크레아 플래닛이 무려 수익률이 48%가 나왔습니다. 지금 매도 처리가 수익 매도 처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지훈 차장의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61%의 수익입니다. 오늘의 신규 종목 소개해드립니다. 10종목 함께 하도록 하고요. CG 프레시웨이, CJ CGV, 포스코데오, 기업은행, 키움증권, KT 서브마린, 신일산업, 한솔제지, SAMT, 아이원스까지 총 10종목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에서는 슈퍼듀오 매치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수익률 대결 시간입니다.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소식들 중간중간 전해드리면서 수익률 대결 바로 펼쳐볼 텐데요. 수익률 대결의 룰을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룰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10분이 함께합니다. 하루에 2분씩 한 팀으로 출연을 하게 되고요. 이 두 분이 한 개의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게 됩니다. 각 두 분이 출연하는 그 요일에 신규 종목을 한 분당 5종목씩 총 10종목을 제시하게 되고요. 그 가운데 몇 종목이든 편입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수익 실현과 매도 참여자가 탄력적으로 대응이 가능한데요. 단 시가총액 300억 원 미만의 종목들, 1거래대금 5억 원 미만의 종목들은 안전상의 이유로 금지하고 있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상담 바로 이어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들 지금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시황 상황부터 먼저 짚어본 뒤에 슈퍼듀오 매치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2495포인트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0.78% 현재 상승하고 있고요. 2500선 오늘 터치를 했는데 다시금 2500선에 터치하면서 안착하면서 마무리가 될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중 흐름인데요. 2505포인트 오늘 고점이고요. 저점은 2486포인트대입니다. 일단은 저점 대비해서 다시금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수급 주체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개인과 외국인이 사고 있습니다. 개인이 1850억 원 사고 있고요. 외국인이 901억 원 삽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2711억 원 순 매도하고 있는데 기관의 투자 주체를 조금 살펴보니까 금융투자 쪽에서 1579억 원이나 매도하고 있고요. 투신도 934억 원 대량 매도가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연기금만이 현시각 기준으로 444억 원 순매수 정도 나타내고 있네요. 이번엔 코스닥 시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882포인트대에서 강과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0.3% 내외의 상승폭만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중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886포인트 장 초반에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880포인트까지 밀렸다가 지금 현재 882포인트대에서 움직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오늘 큰 변동 없이 위아래로 약 6포인트 정도의 간격만을 두고 상승 흐름에서 박스권에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주체 보시면요. 기관과 외국인이 현재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요. 기관이 26억 원 매수합니다. 기관 가운데선 금융투자가 7억 원, 연기금이 7억 원 정도 사주고 있고요. 외국인이 96억 원 순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은 53억 원 매도로 현재 잡히고 있네요.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화는 강세를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달러 약세 보이면서 1075원 30전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슈퍼 듀오 매치 오늘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이 두 분과 함께하고요. 이청원 오창록 차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부터 현재 다섯 종목이 쭉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한 종목 한 종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스트인베스트 이청원 차장, 모스트인베스트 오창록 차장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하기 전에 일단은 지금 현재 매수 주체들의 큰 변화는 없지만 코스닥 쪽에서 투신권에서 지금 매도 물량이 조금 나오고 있다. 이 부분만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은 1075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5원 60전 현재 하락하고 있는데요. 0.52% 하락입니다. 일단은 남북 정상회담이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원화 같은 경우에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분 다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청원 차장, 오창록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리뷰를 먼저 해보면서 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창록 차장부터 오늘은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지금 잘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먼저 한 주 만에 이만큼의 수익이 났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고요. 한 종목 한 종목 들어보도록 하죠. 아, 네, 알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여드릴 종목은 이제 DSR 제강이라는 종목인데요. 차트 같이 보시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DSR 제강 자체는 이제 산업 현장에 투입되는 이제 중간재적인 성격의 이제 와이어 로프와 강선을 제조해서 이제 판매하는 업체인데요. 현재 지난주에 한번 6,670원을 한번 터치하고 지금은 약간 눌린 상황입니다. 다시 박스권 하단 부인 6,000원가량까지 내려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위로 돌파를 한다면은 작년도 12월 달 고점인 7,600원 가량을 다시 한번 돌파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7,600원 이상으로 수정을 했고요. 손절가는 이번 박스권 6,000원을 이탈하고 내려온다면은 바로 손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오텍 한번 가보도록 하죠.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지난주에 이제 처음으로 박스권을 상단 돌파했다고 설명해 드린 이제 특수자동차 전문기업 오텍인데요. 그날 발표된 이후로 현재 추세는 조금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차트 보시면서 이야기하시겠습니다. 예.
현재 그때 이제 박스권 상단이라고 말씀드렸던 14,000원 가량을 이제 상향 돌파하면서 조금씩 상승하고 있고, 현재 목표가는 17,000원 이상으로 잡고 있는데 목표가는 그대로 두고요. 이 종목도 이제 손절가를 약간 수정을 해서 박스권 상단을 다시 한번 내려가게 된다면 새로운 박스권이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손절가는 14,000원 정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크레알 플래닛이 지금 종목 수익이 엄청나게 났습니다. 이 종목을 일단은 저희는 목표가에 왔기 때문에 매도 처리가 됐는데, 네, 혹시나 지금 들고 계신 분들, 기부유자분들도 계시고 관심 갖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 크레알 플래닛 AS도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현재 지금 크레알 플래닛은 지난주에 상승 여력이 좀 보인다고 말씀드리고 나서 이제 어제 이제 운영 자금 목적으로 15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 소식이 나오면서 어제 이제 상한가를 기록을 한 상황인데요. 오늘도 지금 아침에는 조금 하락을 했다가 현재는 이제 보합권인데 뭐 아직까지는 상승 여력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2차 목표가로는 2,400원을 제시해 드리는데요. 2,400원에는 이제 물량이 되게 많아서 이 가격을 상승하려면 이제 어제만큼의 이제 급등 10% 20% 가량의 급등이 이제 일어나면서 이제 2,400원을 뚫고 올라가야 됩니다. 혹시라도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상승이 일어난다면은 3차 목표가는 이제 3,000원 정도입니다. 대신에 이 종목은 한번 급등이 일어난 종목이기 때문에 다시 급락이 일어날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보유자 분들께서는 이미 충분히 수익권이시기 때문에 1,850원 아래로 내려가면은 입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격 전략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어제 전환사채 이슈로 지금 급등이 일어났고요. 오늘도 장중에 지금 변동폭이 꽤 크네요. 6% 하락했다가 지금 모두 만회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말씀해주신 가격 라인들 기보유자분들께서는 확실하게 지켜주셔라 라는 부분 정리해드리도록 하고요. 이어서 이청원 차장께서도 AS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 약 3일 정도 강한 시세가 나왔습니다. 주가도 지금 266만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역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일시적인 거래 정지, 즉 액면 분할에 따른 주가 조정이 있기 때문에 잠시 거래 정지 기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액면 분할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주가 상승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일 변수입니다. 특히 제가 이번에 금융공학회에 등재된 다양한 논문들을 조금 살펴봤는데, 액면 분할의 경우 그리고 하였을 경우 1개월 이내에는 단기적인 상승 흐름이 나오는 흐름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액면 분할 비율이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약 50대1인데 액면 분할의 비율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것 또한 주가 상승에는 매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비록 수급상으로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삼성전자 오늘 갭 상승하는 모습 보이면서 여전히 견고한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대내 변수라고 할 수 있는 남북정상회담이 긍정적으로 끝이 나는 상황에서 코스피 지수의 움직임 그리고 삼성전자의 흐름이 다시 한번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우선은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며칠 동안 흐름 자체는 좋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악재나 특별한 악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은 없었는데, 역시 단기적으로 종목이 많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수급적인 악화에 따른 주가 하락이 나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상승 모멘텀이 여전히 두 가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KVTV 드라마 부분에서의 공고한 시장 점유율, 그리고 또 하나는 넷플릭스와의 제휴에 따른 수혜인데, 특히 넷플릭스와의 제휴에 따른 수혜, 특히 드라마가 넷플릭스에 방영이 된다면 이후에는 스튜디오 드래곤의 기업 가치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소폭 하락하고 있지만 여전히 홀딩하는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도 향후에 호재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홀딩 관점에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종목들에 대해서 AS 쭉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함께 할 종목들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 보면서 어떤 종목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종목을 바로 신규 종목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신규 종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CJ프레시웨이, CJCGV, 포스코대우, 기업은행, 키움증권, KT서브마린, 신일산업, 한솔재지, SAMT, 아이원스까지 지금 총 10종목 함께합니다.
자, 이창원 차장님께서 먼저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어떤 종목부터 가볼까요? 네, 우선은 CJ 프레시웨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동사 같은 경우에는 식자재 유통 사업과 푸드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특히 식자재 유통 사업 부문에서는 뭐 농산물이나 수산물은 물론이고 가공식품, 해외 식자재 등을 국내에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또한 푸드 서비스 사업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급식 사업인데 해당 두 사업 부문에서의 성과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황이라는 점만 우선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 외형적인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기존 식자재 사업과 온라인을 결합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온라인 쇼핑몰 입점을 현재 눈앞에 두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기존 파우치 음료 등을 식음료 제품의 판매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외형적인 성장이 분명 기대가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인점포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존의 유통 채널에서의 자판기 운영 또한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트 보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CJ 프레시웨이 같은 경우에는 현재 241선이죠. 제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장기 이평선이 241선 내외에서 주가가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241선을 돌파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는데요. 최근에 기관의 수급이 매우 좋았습니다. 기관의 수급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주가 상승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차트상으로도 약 39,000원에서 4만원대 사이, 39,000원에서 4만원대 사이를 한 차례 돌파하게 되는 움직임이 나온다면 그때는 조금 더 높은 가격대, 뭐 짧게 보면 한 41,000원에서 길게 보면은 정말 한 45,000원까지도 무난하게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주가가 약 31,000원대까지 하락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올려주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손실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보다는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힘이 조금 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CJ CGV입니다. 우선은 해당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국내 최대의 영화 상영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산업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진입 장벽이 매우 높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역시 초기 비용이 높다라는 점. 뭐 경쟁사로 롯데시네마나 메가박스 등이 있지만 CJ CGV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줄곧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기준으로 극장 수는 약 452개, 스크린 수는 2,700개를 넘는 등 현재 압도적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뭐 CJ CGV가 있는 이러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독과점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가격 결정권을 쥐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한 가지 매력인데, 가격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실적 부진이 소폭 일어나는 상황에서도 언제든지 가격 상승을 통한 실적 개선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4월 11일부터 티켓 가격을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티켓 가격을 인상하는 상황 속에서 최근에 어벤져스라고 하는 영화의 흥행이 매우 기대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영화의 흥행에 따른 티켓 판매의 증가, 그것이 실적 증가에 매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역시 해외 시장으로의 진출입니다. CJ CGV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중국과 베트남, 또 터키 등에 이미 진출을 한 상황입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1분기에 약 1,081억 원, 베트남에서는 340억 원, 그리고 터키에서는 635억 원의 매출이 1분기에 기대가 되고 있는데, 특히 중국 같은 경우 박스오피스 시장이 매우 고성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CJ CGV의 실적이 매우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차트 보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CJ CGV 일봉입니다. 3월 말까지는 조금 하락하는 국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4월이 시작이 되는 시점에서 주가가 완만하게 상승하는 흐름을 분명히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 티켓 가격 인상이라고 하는 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영화의 흥행이 앞으로도 기대된다라는 점, CJ CGV의 시장 점유율이 공고하게 유지되는 상황 속에서 기업 가치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는 점이 최근에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고요.
주가가 여기에서 하락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241선이 있는 약 7만 1000원 가격대를 쉽게 밀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손실 가능성이 그렇게 높다라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주가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정확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세 번째로는 포스코 대우입니다. 포스코 대우 같은 경우에는 철강과 금속을 도입 및 판매하고 있는 무역 부분과 해외 프로젝트와 자원 개발 사업 부분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내 대표 종합 상사이고 이를 반영하듯 올해 1분기 기준 매출액은 6조를 상회하였고 영업이익은 1,500억을 무난하게 넘겼습니다. 또한 신흥국의 성장이 현재 계속 기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통이나 통신은 물론이고 인프라에 대한 구축이 결국에는 하나의 프로젝트 형태로 만들어져서 포스코 대우의 프로젝트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유망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발굴해가는 과정 속에서 포스코 대우의 실적 또한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는 역시 미얀마 가스전 사업입니다. 미얀마 가스전 사업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대우가 2000년에 탐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13년이 지난 2013년부터 상업적인 생산을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최근에 불거지는 게 역시 중국의 환경 정책입니다. 그래서 석탄을 대체하고 있는 LNG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포스코 대우의 영업이익이 약 4천억에 달했는데 그 중에 60% 수준이 2,700억 원 수준이 미얀마 가스전에서만 나왔습니다. 그만큼 포스코 대우의 실적을 근본적으로 견인하고 있는 원인은 역시 미얀마 가스전이고 해당 사업 부분에서의 수익성 증가는 여전히 기대되는 상황이기에 기본적인 분석이나 이러한 상승 모멘텀은 포스코 대우가 여전히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트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포스코 대우 지난해 흐름은 좋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뭐 코스피 지수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던 건 아니었는데 포스코 대우의 움직임은 오히려 좋지 않았고요. 그것보다는 올해가 시작을 하자마자 1월의 흐름 자체가 매우 좋게 나왔습니다. 물론 그 기저에는 실적에 대한 실적 전망이 매우 밝다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서 잠정 실적 자체가 매우 좋게 나왔기 때문에 포스코 대우의 흐름이 좋았고요. 이후에는 시장 영향, 미국 증시의 폭락과 기타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주가를 많이 반납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는 제자리 걸음을 가지고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실적에 기반해서 움직이는 경향이 매우 높습니다. 포스코 대우가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는 것은 결국에는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고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포스코 대우의 추후 흐름은 더욱 기대되는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은행입니다.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른 것보다는 현재의 경기 상황을 조금 고려하였습니다. 저는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을 봤을 때 경상수지 흑자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1.1% 상승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거시경제지표의 압축판이라고 할 수 있는 증시가 비록 지금은 조정 구간에 있지만 큰 틀에서는 여전히 상승 흐름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확장 국면이라는 판단을 하게 되는데 필연적으로 기업은 이러한 경기 확장 국면에서 조금 더 원활한 경영 활동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은 역시 투자 확대에 필요한 자금 조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식과 채권 발행을 통한 직접 금융이 아니라 은행의 대출을 이용한 간접 금융이 예전부터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원활한 경영 활동과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 활동을 위해 일반적인 기업, 특히 중소기업이 은행을 찾아서 차입하려고 하는 그 빈도는 더욱 늘어날 것이고 규모 또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역시 금리 인상 수혜입니다. 현재 미국의 금리 인상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해 총 4차례까지 상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이 이어지는 상황이고 한국의 기준금리 또한 지금보다는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전망이 점쳐지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은행의 대출금리 상승은 필연적인데 특히 총 대출 규모가 전기 대비
3조 2천억 원이나 증가한 기업은행과 대기업에 비해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의 대출 규모가 전기 대비 3.8% 증가한 점은 기업은행의 수익성 측면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은행의 수익 구조는 기본적으로 상당 부분 이자 부문에서 창출이 됩니다. 그리고 총 매출액의 약 86%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금리 인상에 따른 예대 마진의 증가, 또 구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적이 크게 증가하는 점이 기업은행의 주가 상승에도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고점은 약 17,000원과 저점은 15,000원대 초반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한번 악재가 있긴 있었습니다. 확실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닌데 기업은행이 이란에 그 대규모 핵무기 불법 자금을 조달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때문에 한번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밝혀진 이후로 현재 다시 주가는 17,000원대까지 상승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박스권을 돌파하는 게 결코 쉽지는 않겠지만 기업은행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상승 모멘텀과 일중 변동성이 적다라고 하는 점은 오히려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위해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실적이 2분기, 3분기, 길게 보면 4분기까지는 크게 개선될 가능성 결코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행을 지금 포트폴리오에 조금씩 담아주는 그러한 전략으로 자산을 운영하는 것도 매우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은 키움증권입니다.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추천을 해드렸는데 추천을 해드린 이후로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금일 126,500원까지 상승을 하고 지금은 시장의 영향으로 소폭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거래대금 증가에 따른 브로커리지 수수료 증가가 매우 기대가 됩니다. 현재 국내 증시의 예탁잔고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예탁잔고가 이번 주 기준으로 약 27조 원에 달하고 이는 사상 최고치입니다. 달리 말해 주식 거래를 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점이 결국에는 키움증권의 수익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역시 경기가 확장 국면에 계속 모여 있다라는 점. 현재 미국의 거시경제지표의 호조세가 매우 뚜렷합니다. 실업률은 4.1% 수준으로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고 GDP의 70%까지 차지하는 소매 판매는 계속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한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경상수지 흑자의 증가와 경제성장률의 완만한 상승 뿐만 아니라 국내 상장사의 실적 증가가 두드러진 상황에서 증시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증시가 보합권에 머무르고 있다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완만한 상승 흐름이 나오는데요. 이거를 공학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는 역시 베타라는 계수, 베타라고 하는 것은 참고로 코스피 지수와 특정 종목이 가지고 있는 민감도를 의미하는데 키움증권이 코스피에 있는 종목 중에 거의 가장 높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 1.9까지 나오는데 지금부터 코스피 지수가 조금 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키움증권은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주가 상승 여력은 역시 여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혹시나 보유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저번에 13만원 목표가 제시해드렸는데 목표가를 대폭 상향해서 한 15만원까지도 들고 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키움증권까지 뚝 들어봤는데 한 가지만 좀 여쭤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CGCGV뿐만이 아니라 지금 멀티플렉스 극장들이 1,000원씩 요금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영화값이 비싸다라고 불만 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상황이 지속이 되면서 담합이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는데 이게 결국엔 주가 발목을 잡지 않을까라는 얘기까지 조심스럽게 나왔었는데 이 부분은 네.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발목을 분명히 잡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발목을 잡는 거는 결국에는 단기적인 이벤트에 아마 끝일 겁니다. 단기적인 이벤트는 주가 상승에 특히 장기적인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가 않습니다. 또한 티켓 가격 담합이라고 하는 그러한 요인은 하나의 이슈만으로 치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서 실적이 크게 둔화되지 않는 이상 CJ, CGV의 주가에는 크게 악영향으로 작용하진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오창록 차장의 종목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제 첫 번째 종목은 이제 KT 서브마린이라는 종목인데요. 일단 이 회사는 KT그룹의 해저 통신망 건설 업체입니다. 차트 보시면서 이야기하시겠습니다. 예.
지금 보면은 작년 3월에 6,600원 이라는 고점을 찍고 나서 지금 쭉 하락을 하다가 최근에 올라온 거예요. 네. 최근에 이제 1월, 2월, 3월 이제 세 번에 거쳐서 4,200원이란 저점, 그러니까 4,200원에서 이제 약 4,300원 사이의 저점을 세 번이나 터치를 하고 나서 지금 상승 추세에 들어와 있습니다. 일단 이 회사는 2월 달에 이제 상승 요인이 약 48억 원 규모의 이제 인도네시아 해저 공사를 수주했는데요. 이 회사는 매출의 80%가 이러한 해저 공사로 이제 발생을 하는 회사입니다. 차트의 형태를 보면은 아직까지는 상승이 정확하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형태가 현재 이동평균선, 20일 이동평균선을 지금 계속 타면서 올라가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약간 눌리더라도 요 선만 깨지지 않는다면은 매수세가 저는 계속 유지된다고 봅니다. 게다가 이제 최근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 약 10억 정도인데요. 외인 매수가 현재 1월 이후에 약 1200억 원이 지금 매수가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가는 약간 이제 2016년도까지 돌아가야 되는데요. 2016년도에 고점이었던 6600원 정도를 지금 제가 목표가로 잡아드리고요. 예. 손절가로는 4,800원 이하를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KT 서브마린 현재 가격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 네, 예, 말씀해주시고 계시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신일산업이란 종목입니다. 이제 신일산업이란 종목은 이제 이 회사는 이제 선풍기와 난방 제품들을 주로 생산해서 이제 판매하는 업체인데요. 현재 이 회사는 선풍기 시장에서 국내 점유율 42%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매출은 90% 이상이 현재 이 선풍기에서 나오고 있고 국내 매출로 주로 이루어지는데요. 이 회사는 선풍기 회사다 보니까 이제 매출의 계절성이 존재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최근에 한번 대표이사를 변경을 했습니다. 이유는 이제 해외 시장으로 이제 진출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저는 판단을 했는데요. 이 회사의 목표가 5년 내 해외 매출을 현재 한 자릿수인 매출을 10에서 15%까지 늘리겠다고 이제 어떻게 말하면 말한 것으로 이제 느껴집니다. 차트 보시면서 이야기하시겠습니다. 예. 일단 신일산업 같은 경우는 제가 이동평균선을 하나 더 추가를 할 건데요. 예. 신일산업 현재 보고 네. 계시고요. 차트를 지금 선을 추가하고 계신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며칠 선입니까? 이거? 이게 이제 이청환 차장님도 말씀해 주셨던 1년 이동평균선입니다. 아, 저도 360일선이네요, 이 네, 240일선입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이 지표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최근 보시면은 약 1년 가까이 밑에서 지금 거래가 이루어지다가 최근에 이제 한번 상승 이후에는 그 선들을 지금 잘 지켜주면서 지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회사를 이제 추가 상승이 기대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사실 5% 이상 장 초반에 이제 급등을 했었으나 지금은 약간 그 상승폭을 거의 다 반납한 추세입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 1년 이동평균선이 지켜지는 한 저는 이 회사는 매수 여력이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목표가로는 2,100원을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는 1,570원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일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남겨주셨고요.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회사는 이제 한솔제지란 기업입니다. 한솔제지 기업은 이제 종합 이제 인쇄 기업인데요. 주로 인쇄용지, 그리고 산업용지, 그리고 특수지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한솔제지 매출의 특성은 이제 인쇄용지의 매출 비율이 약 70%를 차지하는 회사입니다. 차트 보시면서 이야기하시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작년도 초반부터 현재까지 그냥 쭉 약 1년간 하락이 지속되다가 올해 1월부터 이제 약간 상승을 했습니다. 먼저 이제 하락 이유를 따져보면은 이 회사의 이제 원재료인 이제 펄프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펄프 가격이 역사적 고점 부근이라고 지금 알고 있는데요. 최근의 상승 이유는 이러한 펄프 가격이 언제까지 계속 올라갈 수만은 없기 때문에 이 펄프 가격이 떨어지면은 기업은 이제 원재료 생산 단가가 내려가고 그로 인해 기업의 마진은 증가하기 때문에 최근에 상승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펄프 가격은 아직까지는 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약간의 기대감만이 지금 주가에 약 반영돼 있는데 실제로 펄프 가격이 하락이
되면은 이제 실제 매출로 이제 이어지기 때문에 저는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기 목표가로는 이제 22,000원 정도를 잡아드리겠고요. 손절가로는 16,000원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솔재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네, 이제 네 번째와 다섯 번째 회사는 제가 이제 반도체 회사를 이제 오늘 들고 왔는데요. 먼저 추천드릴 종목은 SAMT라는 종목입니다. 현재 SAMT 종목은 이제 메모리를 포함해서 이제 각종 반도체와 LCD 패널을 만들어서 이제 판매하는 업체인데요. 주 고객사가 이제 삼성 계열사들입니다. 삼성전자와 삼성 SDI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 등 거의 대부분이 삼성 계열사 매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차트 보시면서 이야기하시겠습니다. 네, SAMT 현재 보고 계시고요. SAMT 종목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 이후 이제 2,280원 정도를 찍은 후에 이 회사도 약 6개월 넘게 지금 하락이 진행됐다가 지금은 약간 상승한 이제 상황입니다. 제가 이 회사를 추천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일단 DRAM 가격이 지금 계속 상승 중입니다. 거기다가 추가로 삼성 SDI에 공급하는 배터리의 수요가 최근에 증가하고 있고요. 뭐 이거는 이제 약간 이제 여담이지만 이제 많이들 이제 PC는 이제 전자담배, 아이코스의 배터리가 1년마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 시기가 올해 6월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매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이제 목표가는 2,500원, 작년에 고점이 7월에 고점이었던 2,500원 정도를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는 1,950원 정도입니다. 네, SAMT 함께 하셨고요. 자, 이제 다섯 번째 종목이네요, 벌써. 네. 다섯 번째 종목도 이제 반도체 종목인데요. 아이원스란 종목입니다. 네. 이 회사는 이제 반도체 전 공정에 소요되는 이제 장비 부품, 그리고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그래서 이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정밀 가공하고요. 그리고 반도체 부품의 이제 세정을 주 사업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일단 차트 보시면서 이야기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회사는 초정밀 반도체 부품을 약 3천여 종을 생산을 하는 업체입니다. 근데 이제 기술력이 되게 높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회사가 이제 만드는 이제 반도체 코팅 기술이 일반 유리의 다섯 배나 되는 강도를 가진 이제 코팅 유리를 이제 반도체 장비에 이제 덮을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추가로 이제 미세 오염 물질을 원천 차단하는 세정 기술까지 보유를 하면서 최근에 해외 반도체 업체들의 러브콜이 지금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 이제 14,800원 정도를 찍고 나서 최근에 이 가격을 일단 한번 갔었습니다. 근데 약간 눌려주었지만 현재 이제 이동평균선을 잘 지켜주고 다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상승을 한다면 저는 14,800원을 충분히 뚫는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로는 작년 고점 부근인 19,500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로는 12,600원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열 종목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금요일팀 같은 경우에는 한 종목이 현재 비어있는 상황입니다. 크레아 플래닛이 놀라운 수익률로 한 주 만에 수익률 모두 초과 달성하고 빠져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하나 더 채워주셔야 하는데 이청호 차장님이 채워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뭐 오창로 차장님께서 어떤 종목을 그러면 채워주시겠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번 주 포트에 편입할 종목은 KT 서브마린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KT 서브마린이라는 종목을 이제 약간의 이제 운적인 요소도 이제 투자에는 따라야 된다고 보는데요. 오늘 남북 정상회담과 조금은 관련이 있는데 저희 이제 동해 쪽으로 이제 해저 개발이 이루어진다면은 이제 크레아 플래닛과 비슷한 급등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이제 조금 이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원래 투자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안정성이 담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최근 종목 중에서 충분히 바닥을 다지고 상승한 KT 서브마린을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를 어느 정도로 하시겠습니까? 예, 매수가는 그냥 오늘 종가 좋을까요? 기준으로 매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 예상 체결 가격이 5,060원인데 이 정도 가격에서 매수, 목표가 6,600원, 손절가 4,800원입니다. 포트폴리오 변동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포트폴리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포트폴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누적 수익률 50% 가까이 나오고 있는 금요일 팀이고요. 삼성전자, 스튜디오, 드래곤, DSR, 제강, 오텍, KT 서브마린까지 총 5종목 들어와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되지 않지만 종목 상담 빠르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들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먼저 9750번님께서 텔콤 16,000원에 비중이 큽니다. 50%. 전략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이청원 차장님 어떻게 할까요? 네, 우선은 보유를 하시는 게 좋고요. 예.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16,000원 선에서는 우선은 매도하는 방향으로 제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태권 같은 경우에는 무선 통신 장비 제조에 쓰이는 뭐 커넥터나 케이블을 제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작년 9월부터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차트를 조금 더 보시면 이렇게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파동에서의 움직임은 그렇게 크지 않았고 앞으로 약 한 번 정도의 파동은 더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파동을 좀 더 키우기 위해 필요한 수급적인 요인이나 실적 상승 모멘텀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평당가 수준이 16,000원 선에서는 전량 매도하시는 방향으로 가고요. 그것보다는 남북 정상회담이 현재 이어지고 있고 시장 상황 또한 개선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을 편입하는 것이 더욱 좋은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다음 종목 하나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901번님께서 주신 종목인데요. 메디프론입니다. 6,550원에 여기도 비중이 높네요. 40%.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쭤보셨는데 오창록 차대면 어떻게 할까요? 네. 일단 먼저 차트 보시면서 이제 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현재 이제 6,550원에 이제 매수를 하셔서 비중이 40%인데 일단은 수익권이시니까 어느 정도는 보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메디프론이라는 업체 자체가 이제 IT도 약간은 이제 발을 담그고 있고 신약 사업에도 이제 발을 담그고 있는데 이 신약 쪽에서도 이제 최근에 한번 신문 기사에 많이 났었던 이 치매 쪽으로 약간 연관이 있는 회사입니다. 단기간에 이제 4월 초에 이제 좀 크게 상승을 했다가 지난주 이제 제약 바이오 업종이 어느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이 회사의 주가도 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최근에 한 번에 하락이 좀 크게 조정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크게 하락하지는 않았다고 보고 있고요. 예. 뭐 상승이 아니 추가 상승 여력이 지금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여기서 상승을 한다면 이제 만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이고요. 대신에 이제 손절가도 이제 제시를 해드리는데요. 7,000원 아래로 내려가면은 그냥 입절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비중 조절을 어느 정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 상담은 메디프론까지 가보도록 하고요. 오늘 금요일장 장 마감한 4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예상 체결 주소 바로 체크해보도록 하죠. 코스피부터 확인합니다. 코스피 2500선 향해서 다시 달려가고 있습니다. 2500선까지 이제 1포인트 정도만이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일중흐름들 체크해보도록 하죠. 장 초반에 2500포인트 돌파하면서 좋은 흐름들 가져가나 싶었는데 상승 흐름이 좀 많이 둔화가 됐었습니다. 정오경에는 2480포인트 때까지 내려왔다가 다시금 2490포인트 때 회복을 했고요. 지금 3시 넘어서부터 다시금 지수가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 그래프를 통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2500선 탈환을 하는지 오늘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 조치를 봐야 될 텐데 남북정상회담이 한창 진행 중인 오늘 외국인은 삽니다. 1062억 원 순매수하고요. 개인은 2128억 원 매수합니다. 기관이 많이 파네요. 3129억 원 매도하고 있는데 금융투자가 1694억 원 팔고요. 투신도 983억 원 팝니다. 그리고 연기금은 510억 원 반대로 순매수하고 있네요. 자,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2%가 넘게 올라갑니다. 상승 흐름을 더 가져가고요. SK하이닉스 역시 상승 흐름이 크진 않지만 여전히 빨간불 보여줍니다. 현대차도 상승하고요. 셀트리온이 오늘 급등이 나오네요. 27만 6,5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최근에 워낙에 빠진 폭이 낙폭이 컸기 때문에 되돌림 현상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6위부터 12종목들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50만원 돌파했는데요. 셀트리온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좀 적습니다.
포스코만이 유일하게 파란불 보여주고 있고 삼성물산, KB금융, LG화학까지 특히나 금융 관련주들도 다시 상승으로 전환을 한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 시장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86포인트대까지 다시금 소폭 더 상승을 했습니다. 0.76%대까지 상승 흐름 키웠는데요. 일중 흐름들 바로 체크해보도록 하죠. 코스닥 역시 박스권에서 답답한 매매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포인트가 오늘의 고점이고요. 886포인트대입니다. 장 초반에 886포인트, 장 후반에 886포인트 지금 만회하면서 다시 마감이 되는 모습이고요. 오늘의 저점은 880포인트대입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 주체 어떤지 보도록 하죠. 오히려 개인이 팝니다. 개인이 341억 원 팔고 있고요. 기관 외국인 삽니다. 기관이 233억 원 사고 외국인이 196억 원 사는 가운데 기관은 전주체가 이제 매수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가 107억 원, 투신이 11억 원, 연기금도 11억 원 순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금요일장 마지막으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쪽에서 셀트리온이 잘 가니 코스닥 시장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역시나 잘 달립니다. 5%가 넘게 올라오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단숨에 9만원대 회복합니다. 신라젠도 어제 이어서 2거래일 연속 상승하고요. HLB가 급등 나오네요. 12%가 넘게 올라갑니다. 메디톡스 약보합권 수준이고요. CJNM 보합 수준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다음 6위부터 12종목들입니다. 바이로메드 1%대의 상승 흐름이고요. 펄어비스도 항보합권 유지합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자 들어가면 오늘 다 잘 달립니다. 셀트리온 제약 역시 9만원대 회복하면서 3.4%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그동안 급등 흐름 나오면서 시총 6위까지 올라왔던 나노스가 어제 오늘 좀 주춤하죠. 오늘도 약보합권 수준에서 움직이면서 6,240원 거래가 됩니다. 60원 하락하고 있고요. 코오롱티슈진이 어제 기술적 반등이 잠깐 나왔다가 오늘 또 쉬어가는 분위기 43,000원에서 거래 마감 예상됩니다. 자, 금요일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남북정상회담이 지금 한창 진행 중인 상황인데 조금 전에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다시피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은 이미 도출이 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구를 조율 중이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오후 5시에서 6시께 공개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남북정상회담의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시장도 잘 달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청원 차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기대감이 조금씩은 나타나는 시장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남북정상회담이라고 하는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간 시장을 계속해서 짓눌렸던 대북 리스크가 큰 폭으로 완화된 점인데요. 개별 종목의 움직임보다는 저는 철저하게 앞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좋아질 수가 있다는 점, 그래서 국내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코스닥은 조금은 불안정할 수도 있지만 코스피는 결국 실적에 기인한 주가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지수는 오늘은 2500포인트를 돌파하지는 못했지만 아마 며칠 안으로 돌파할 겁니다. 그래서 2500을 시작을 해서 예전 고점 2600포인트는 물론이고 올 흐름 자체도 매우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창록 차장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여쭤볼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남북 정상회담과는 약간 동떨어진 이제 제약 바이오 업종 쪽으로 말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걸쳐서 2주 동안에 이제 조정이 많이 이루어졌었는데요. 최근에 지금 며칠 동안은 종목별로 약간은 다르지만 전체적으로는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셀트리온도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가장 요즘에 핫한 종목인 HLB가 오늘 13%의 급등을 보이면서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 3위까지 현재 올라온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는 옥석 가리기가 지금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상승을 많이 했던 종목들을 눈여겨보시다가 그 종목들이 아직 덜 올랐다, 아니면은 이미 많이 올랐으니까 이 종목은 건너뛰어야겠다 하는 종목에 따라서 투자하실 때 약간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장에 대해서 그리고 향후 장세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예측을 두 분이 해주셨습니다. 모스트 인베스트먼트의 이청원 차장, 오창록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감지수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흐름 가져갔습니다. 코스피는 2492포인트에서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상승 흐름 여전히 가져갔는데요. 886포인트 0.81%나 올라갔네요.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에 따라서 여러가지 변수가 작용을 하는데 어쨌든 오늘은 달러가 내렸습니다. 4원 30전 하락한 1076원 6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오늘장의 이슈들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입니다. 네, 오늘은 뭐 시장이 시끌시끌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김정은 그 북한 측의 인물과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역사적인 만남을 가지고 있고요. 저도 이 방송 오기 전에 TV를 보면 오늘 하루 종일 김정은 위원장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3시 34분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4시 반부터 오후 회담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이미 장이 마감됐기 때문에 과연 오늘부터 이어질 이런 부분들이 때로는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 모르겠지만 잠깐 좀 화면을 보시면서 오늘 시장에서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좀 화면을 좀 보실 것 같은데요. 자, 많은 분들이 어마무시하게 오늘 시장을 좀 좋게 보시는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이것이 오늘 하루의 어떤 트렌드인데요. 오늘 하루 같은 경우는 개인 같은 경우에는 9시 이후에 개인들은 공격적인 순매수 했습니다. 얼마나 순매수 했죠? 2100억 이상의 순매수 했던 걸 보고 계시고요. 자, 그럼 외국을 보겠습니다. 자, 외국은 9시 이후에 좀 상승한 것은 맞습니다만 11시 구간부터는 상승도 하락도 아니고 어쨌든 뭐 9시부터 올라갔지만 최근 들어서는 플랫의 모습 속에서 오늘 외국인은 1000억대 순매수 보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기관입니다. 자, 기관 화면 보시죠. 오늘 3000억 이상의 순매도를 보이고 있고 9시부터 증시나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한국의 프리미엄 리스크를 얻겠다 이런 평가가 있었습니다만 오늘은 기관을 매도했습니다. 즉 기관은 오늘의 만남을 부정적으로 본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데이터를 보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상승 종목이 397개, 하락한 종목이 402개가 유가증권 시장의 오늘 모습이고요. 코스닥 시장 관련돼서는 상승 종목이 578개, 그리고 하락 종목이 566개이면 오늘 남북정상회담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오늘의 수급 가운데서 기관은 매도, 그리고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등락을 보면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런 부분들 과연 다음 주 월요일 날 어떻게 시장을 예측할지 모르겠지만 오늘의 시장 좀 그렇게 시장에 언론 플레이하는 것보다는 수급은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자, 수많은 말씀을 좀 드려봤는데요. 오늘 그 가운데서 다섯 개 종목들 리뷰를 같이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전히 뭐 개성공단 관련주의 리뷰가 올라왔죠. 또한 현대건설, 또한 크라운 해태홀딩스는 이 땅에 대한 코멘트를 좀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대산업, 마지막으로 오늘 LG 그리고 L전자가 외국계 인수 이런 이슈를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개성공단 관련주입니다. 자, 많은 종목들이 있다고 말씀드려보겠죠. 어떻게 보면 이게 대북 경협주일지 개성공단 관련일지 모르겠지만 보신 것처럼 데이터에 잡히는 개성공단 관련주 오늘 다섯 개 종목 관련돼서 현재 태강산업과 자아전자 약세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도
신혼이 0.47, 좋은 사람들이 0.75, 그리고 쿡홀딩스가 1.6%이기 때문에 예상보다 기대치보다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개성공단 관련 줄 정리를 드릴 표현인 것 같고요. 따라서 많은 참여자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기관들이 매도했다는 거 보면 개성공단 관련 주 어떤 이벤트가 있다 하더라도 오늘의 시장은 좀 약간 담담한 모습으로서 개성공단 관련 주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어서 현대건설에 대한 리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현대건설은 뭐 당연히 드릴 말씀이 좀 많이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현대건설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고요. 현대건설은 오늘 5만 400원, 그러니까 1.7% 약세로 마감을 좀 했습니다. 자, 현대건설 하면 아시는 것처럼 고 정주영 현대건설 회장이 소를 몰고 북한에 갔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어쩌면 남한과 북한이 잘 되면 현대건설이 오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예상보다 약세를 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뭐 증권사에서 유의성 있는 페이퍼가 나왔는데 페이퍼를 잠깐 보시면서 설명을 좀 이어가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과거 데이터죠. 우리가 남북 통일이나 통합이라는 얘기는 조심스럽지만 지난 시기에 1990년 10월달 그러니까 독일 통합 전후에 섹터별 데이터를 좀 보고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독일이 1990년 10월 3일날 어떻게 보면 통합을 했는데요. 눈에 띄는 것들은 맨 위에 라인입니다. 이 라인이 뭐냐면요, 건설업종입니다. 즉 통합 어떻게 보면 통일 통합 관련돼가 그전에는 건설업종이 가장 리딩을 많이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페이퍼가 바라보는 시각과 관련된 하나가 통합이나 통일이나 이런 단어 나올 때는 일단 건설업종이 상승한다, 그런 어떤 유의성을 독일 통합을 통해서 말씀드려봤고요. 자, 이제는 뭐 현대건설입니다. 자, 현대건설 약간 위를 보셔야 되겠죠. 경협사업이 시작된다면 건설사는 무차별적으로 좋을 것이다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유일하게 대북사업 경협이 있는 것이 현대건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것들은 그 2005년부터 뭐 토목도 하고 있고요, 건축도 하고 있고, 플랜트도 하고 있고, 전력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소위 그 대북 경협 관련돼서 현대건설 리딩이 됐기 때문에 현대건설 어떻게 보면 북한과 좋아진다면 현대건설이 오르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현대건설의 주가는 하락했지만 과거 데이터를 보면 다른 건설업종 관련돼서 현대건설이 탑픽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또 한 종목을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이 종목은 좀 어떻게 설명을 드릴지 모르겠습니다. 크라운 해태 홀딩스입니다. 우리가 뭐 과거에는 뭐 크라운 제가라고 좀 말씀드려봤지만 이름이 바뀌어서 이제 이렇게 좀 결정이 났는데요. 자, 오늘 15,300원, 그러니까 2%대 급등으로 마감했습니다. 크라운 해태 홀딩스가 그 비상장사가 있습니다. 비상장사를 좀 체크해보니까요, 해성 농림이라고요. 파주는 아닙니다. 파주 옆에 있는 양주에 어떻게 보면 100만 평의 부지가 있기 때문에 남한과 북한이 잘 되면 양주 땅이 좋을 것이다 이런 좀 페이퍼 나오는데, 자, 이것도 좀 화면을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크라운 힐테 홀딩스 관련돼서 전자공지대를 보시면요, 기본적으로 이 회사를 주목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해성농림이라고요. 1975년 10월 1일 날 기본적으로 상당히 95.4%를 가지고 있는, 즉 크라운 해태 홀딩스의 비상장 회사 관련돼서 해성농림인데요, 이 회사의 어떤 그 양주의 땅이 맞답니다. 얼마나 맞냐면요, 해성농림에 대해서 감사 보고서를 보니까는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제곱미터이기 때문에 3,096156 그 제곱미터인데요, 평으로 보면 100만 평은 아닙니다. 약 98만 평 정도 되는데 지금 페이퍼에서 바라볼 때는 남한과 북한이 잘 되면 어떻게 보면 철원이나 이쪽 옆에 있는 파주 옆에 있는 양주에 이 정도 땅이 있기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 재무 자산 재평가가 된다면 크라운 해태홀딩스가 좋을 것입니다. 이런 어떤 페이퍼가 나왔다는 것 말씀 드려보겠고요. 자, 이어서 또 네 번째 종목입니다. 해태 현대산업입니다. 현대산업 오늘부터 거래가 종지됐습니다. 좀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현대건설 오늘 답답하다 생각이 들 것인데요. 오늘 실은 현대산업이 거리가 정지되면 아닙니다. 정지되면 안 됩니다. 남북이 이렇게 좋아지고 있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업종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이 시점에 일단 뭐 매매 거래가 정지됐죠. 뭐 기본적으로 정지는 스케줄이 있었는데요. 주된 내용 이런 것입니다. 이제는 현대산업이 지주회사인 HDC 그리고 현대산업 HDC 현대산업 이렇게 소위 두 개 회사를 나눌 예정이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부터 구주권이 즉 기존에 있는 주권을 이제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부터 이제 거래가 정지되고 있고요. 정지되는 기간이 예상보다 깁니다. 오늘부터 상당히 좀 많은 기간을 좀 걸어가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현대산업이 앞으로는 지주사 개편을 통해서 또 다른 모멘텀이 있을 것이다 평가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현대산업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
어떻게 보면 이후에 건설업적 그리고 현대산업이 상당히 좋아질 이 시기에 매매거래가 정지됐다는 것을 말씀드려보겠고요. 다만 부정적인 이슈로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종목을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우리가 말씀을 좀 드려볼 필요 같은데요. LG가 오늘 80,400원, 그러니까 0.3%의 약세를 좀 보이고 있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LG와 LG전자가 모멘텀을 하나 발표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보면 많은 돈을 들여서 어떻게 보면 외국계 기업을 좀 샀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과연 이것을 어떻게 바라볼지 모르겠지만 좀 다시 한번 리뷰를 좀 들어볼 필요 같습니다. 주된 내용은 이 내용입니다. L전자와 LG가 오스트리아에 있는 기업을 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차량 관련돼서 이렇게 헤드라이트 기업을 샀는데요. 금액이 좀 큽니다. 1조 4천억에 인수하겠다는 것인데, 제가 볼 때 LG와 L전자가 왜 이런 차량용 라이트를 좀 헤드라이트를 왜 인수했나 이런 고민을 좀 보고 있는데요. 이게 2018년도 1분기 L전자의 실적의 페이퍼인데요. 눈에 띄는 것들은 이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VC라고 L전자가 그 어떻게 보면 이게 차량 관련돼서 좀 말씀드려보는데요. 좀 약간 좀 내려볼 필요 같은데요. 이 VC 사업부는 이런 일하고 있습니다. 자,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고요. 전기차 솔루션 그리고 안전 및 표현 장치 관련돼서 차량용 램프 이런 쪽을 좀 강화시키겠다는 평가를 가지고 있고, L전자가 수많은 섹터 관련돼서 VC 사업부의 어떤 매출이 그렇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뭐 아직 1조가 안 되고요. 약 8,400억이기 때문에 어쩌면 L전자가 이후의 모멘텀이 이제는 차량용 램프 이런 쪽으로 좀 하겠다는 평가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예상보다 주가는 덤덤하기 때문에 L전자가 이런 모멘텀 오늘 그렇게 큰 이벤트 속에서 10만 1,500원, 0.5%면 예상보다 상세가 적어진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번에 L전자가 큰 실적에 많은 돈을 가지고 새로운 기업인 어떻게 보면 오스트리아에 있는 ZKW 인수했는데, 오늘 주가가 0.5%밖에 상승 못했다는 것은 L전자가 창사 이래 큰 M&A 했는데 주가는 덤덤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정리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4시 반부터 이제 새로운 오후 회담을 좀 열리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기관은 오늘 매도했다는 것, 그리고 개인들은 매수했는데, 다음 주 월요일날 이 성적표가 어떻게 나올지 다음 주 월요일날 제가 성적표를 공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의 이슈가 있었던 5개 종목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 전략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평촌금융센터 전희승 과장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뭐 남북정상회담에 따라서 시장이 많이 움직였던 것 같은데요. 폭은 크지 않았지만 일단은 상승 쪽에서 끝났다라는 부분이 좀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시장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다음 주 전략까지 함께 들어볼까요? 네, 뭐 최근 들어서 뭐 계속 외국인이 팔다가 오늘 그래도 매수가 좀 들어왔죠. 중요한 어떤 위치 이런 지점에서 미국 장도 뭐 같이 올라가면서 우리나라 장도 이제 동조 현상을 좀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추세의 확실한 상승이라기보다는 반발 매수 내지는 이제 외국인들의 저가 매수 입이 어느 정도 좀 들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좀 지속성 면에서는 아직은 뭐 격등하는 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오늘 종목적으로 보더라도 뭐 셀트리온이나 이제 삼성전자 같은 이제 큰 종목을 위시해서 좀 저가 매수해서 들어온 것뿐이지 적극적으로 좀 매수하는 타이밍은 아직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뭐 오히려 의약품 쪽이라든지 이제 반도체 쪽에서 외국인 수급이 조금 들어왔다라는 부분을 좀 푼다면 가던 종목이 결국에는 다시 한번 또 기대를 좀 들을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관심 가져볼 만한 업종이나 종목이 있다면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접근할까요? 네, 아직은 뭐 경협 재료가 이제 그 변동성을 좀 야기시키는 그런 좀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프리미엄으로 좀 붙을 수 있는지, 실수해주가 뭔지를 좀 눈여겨 봐야 될 때인 것만은 확실한데, 저는 일단 좀 안정적이었던 좀 종목, 하지만 좀 주가는 많이 빠져 있는 밸류적인 측면에서 그래도 메리트가 있을 법한 그런 종목을 뽑아 봤는데요. 한국전력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나도
예, 잘 알고 있는 뭐 또는 뭐 방어주라고도 뭐 이렇게 분류를 하면은 사람도 있는데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 기업적인 분석을 잠깐 말씀드리면 원래 그 가동률 자체에 대한 어떤 기대는 좀 굉장히 낮아져 있다. 왜냐하면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계획 예방 정비라는 게 있어서 그것이 5월까지 계속 이루어지게 되면 가동 중단이 이제 예정이 돼 있는 그 10기 이상의 원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가동률은 하반기 돼서야 이제 회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기대치는 좀 많이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제 밸류 자체를 좀 봤을 때, 역대 그 역사상 저점이 이제 PBR적으로 봤을 때는 0.26 정도 보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0.32 정도 수준이고요. 항상 그 밸류 저점 도달했을 때는 저가 매수가 유비되면서 주가가 끌어올려지는 그런 항상성을 좀 나타냈는데 올해가 이제 ROE가 2.2%, 내년 예상 시장이 2.7% 된다고 본다면 0.34배에서는 반드시 트레이딩 밴드 기간이 유효했다. 그래서 이번에도 같은 접근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가격 라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매수가를 네. 한국전력 말씀을 해 주시다가 잠시 전화 연결이 끝났는데요. 매수가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34,500원에 목표가 4만원, 손절가 32,000원 이 정도로 정리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DB금융투자 평촌금융센터의 전희승 과장과 함께했고요.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판문점에서는 남북정상회담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지금이 3시 50분인데요. 약 40분 뒤부터 식수, 공동식수를 시작으로 회담 일정이 재개되고 합의문이 조금 뒤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모두가 원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합의문이 도출이 될 것 같은데 꼭 그렇게 되길 함께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해진 날씨만큼 그 바람이 우리에게 체감이 되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금요일 저녁 그리고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에 더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